반갑습니다. 슈퍼스타 KBS의 이광섭입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바로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목소리죠. 신보라. 신보라씨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그래도 우리 신보라씨만 아시죠? 제 후배지만 이런 준비하는 이런 노력들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신보라씨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K-POP을 사랑하는 나머지 멀리 미국 동남아 중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2AM의 노래를 완벽 소화해 준다고 하네요. 소개하겠습니다. We are the K-POP. 울어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 너 잘 모른다고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아예 속올리면 뻔뻔을 내가 못살겠 너 뻔뻔을 아직 가려고 떠이 너 보낼 건널 내 가슴 꽃점널 oh, 아프지 않게 나 Don't worry baby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걸 Hey baby don't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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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못 벗어 출신의 아이돌입니다. 우리 성악돌이 함께합니다.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하시죠. 네,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자, 다음에 우리 슈퍼스타 KBS의 각기 다른 혈액형들이 모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혈액형 브라더스가 함께합니다. 핫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호 내 모든 거 하나하나 핫 이슈 모두 다 테이크 컨트롤 모두 다 테이크 컨트롤 난 항상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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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헐린데예 한두 빼기 하실래예 들어와 진짜 내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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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듣는 것들까지 내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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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는 것까지 베이베 One, two, three, four. 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This time!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 이슈 아,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란 말이야! 자, 혈액형 브라더스 한 명 오셨습니다. 아, 역시 남자는 허리가 생명입니다. 자, 아쉬워요. 또 마지막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가요계는 트로트의 전성시대라고 외치는 분들이죠. 우리 뽕브라더스가 부릅니다. 청혼. 이제야 말하네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Yeah.
아 근데 진짜 노을은 네. 노래가 정말 유명해요. 근데 아, 노래보다 예. 얼굴이 좀 덜 알려지신 것 같아요. 어, 저희도 네. 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어요. 오, 예 저... 보여드릴게요. 예, 어 준비한 게 있대요. 아 직접 얼굴을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나옵니다. 아, 기대가 돼요. 야, 정말 아시죠? 발라드 쪽은 되게 얌전하신 거. 자 노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노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칭찬이에요. 아니 얼굴만 크게 하고 나오면 지금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임팩트가 있어야 이 정도는 돼야죠 진짜. 여러분은 진짜 몸짱을 원하는 꺄! 반갑다. 난 헬스의 신 이승희이다. 우리 헬스걸들은 지금까지 날 믿고 따른 결과 현재까지 희경이가 29kg을 감량하고 미진은 42kg을 감량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섞여있으면 정말 찾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과연 어떨까? 얘들아 나와봐! 자, 이 중에 미진이와 희경이가 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길 바란다. 자, 먼저 미진이부터. 야, 오락해, 넌 왜 나왔냐? 아니, 어떻게 알았지? 정말로 이 바지는 미진이가 헬스걸 첫 해 때 입었던 바지다. 아, 하지만 들어가 이제야, 들어가. 자, 이제 들어가. 자, 과연 이 중에서 자 미진이부터. 미진아. 미인입니다. 아, 저 여기 있잖아요. 아,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번에는 희경이 차례. 희경이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희경아. 아, 선배님, 저 여기 있잖아요. 다 같이, 렛츠고! 자, 이 동작은 예전 봉숭아장 댄서 김이 만들어낸 동작으로 정말 힘들다. 특히 나처럼 키 높이 깔창을 깔면 조금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자 어쨌든 요즘에 한류 열풍이 한창이다. 오늘은 악마조교 종훈이와 함께 헬스걸 콘서트장에서의 운동법을 알아보자. 오빠! 오빠! 사랑해요 2PM! 오빠! 아 2PM 오빠한테 봐야 되는데 안 보여. 야 언니처럼 까치발을 들면 잘 보이잖아. 봐봐. 진짜.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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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2PM 와서 살이 빠지겠는가? 2PM 보기 대용으로 준비. 좋아. 올라가. 좋아. 아래로. 아래로. 위로. 오빠! 아래로. 아래로. 위로. 오빠! 좋아. 나도 원래 나도. 좋았어. 바로 그거야. 따블리지 않는 자에겐 그 열매도 없다. 벌칙 내용은 사비로 연탄 천장을 사서 차로 배달하기 힘든 곳에 찾아가 직접 배달 봉사를 하고 오겠다. 이진이는 지난주 몸무게가 60.5kg에서 나 돈 없다 59.4 성공! 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제 미진이도 드디어 50kg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야, 박수 박수! 자 이제 희경이 56.9kg에서 56.1! 아깝게 200g 차이로 실패하긴 했지만 정말 이제는 목표에 거의 다 왔다. 우리는 헬스걸 한다면 한다! 왔어? 어, 가린데 아직도 덥다. 진짜 지구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우리 헤어지자. 너? 그런 얘기 무슨 숯불갈비집에서 하니? 지금 장소가 중요해? 왜 그러는데? 너
저번에 너희 어머니 아프시다고 나한테 돈 빌려가서 그런 거 다 뭐했어? 너희 어머니 멀쩡하시던데 너 또 홈쇼핑 했지? 이번엔 또 뭐 샀냐? 오빠 짜잔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신상인데 너 정신 안 차릴래? 뭘로 드릴까요? 소갈비는 얼마씩해요? 아, 예, 1인분에 38,000원입니다 돼지갈비 2인분 주세요 너 홈쇼핑 중독이야 오빠 소가 낫지 않나? 꽃등심 좀 드릴까요? 네. 일단 돼지부터 먹어보고요 공깃밥 두 개 주세요 너 된장찌개 같이 나오죠? 따로 시키셔야 되는데요? 아니, 밥만 먹을게요 예? 홈쇼핑 끊어 아, 대신 딴 데 돈 안 쓰잖아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모르겠는데 아, 나 화장품 바꿨는데 너 화장품 또 샀어? 맨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 얼굴이 무슨 연습장이니? 이거는 이것도 주지롱 이거 이렇게 끼고 끼고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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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얼굴 작아져 어 해봐 꾹꾹 꾹꾹 아우 제발 그만 좀 해 넌 사놓고 쓰지도 않잖아 다 써 왜 안 써 내가 오빠 거도 샀어 뭔데? 화장품인데 이게 송중기도 쓰는 거래 그 자식 얘기는 꺼내지도 마! 왜 이렇게 싫어해? 송중기 송중근 한 끗 차이면서 그래서 더 싫어 브로야 너 이런 게 날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한텐 내가 있잖아 나 절대 네 옆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불 들어갑니다 항상 네 옆에 있을 거라고 그런데 나 말고 뭐가 또 필요한데? 쌈장요 쌈장? 네 쌈장 좀 주세요 네. 네. 오빠 홈쇼핑이 나쁜 게 아니야 좋은 물건 싸게 사면 얼마나 좋아 너 정신 차려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막걸리! 막걸리 안 돼요 왜 아까 시켰는데 정신과 치료야 뭐? 지금 내가 미쳤단 소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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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발 부탁인데 왕갈비도 좀 줘요 왕갈비? 10인분이면 되나? 먹고 더 먹지 뭐 자, 일단 10인분만 주세요 10인분? 예. 네. 제발 그만 좀 해 너 변해도 너무 변했어 나 너 원래 이런 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너 안 만났어 웃긴다 나 지금도 나 좋단 남자 많아 어? 좀 전에 여기 오는데도 모델 뺨치는 남자가 나 전화번호 물어보더라 그 남자가 나한테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이런 소리 아무나 듣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소녀시대 유나 닮았댄다 미쳤냐? 아니 내가 찜해놓은 걸 네가 당신이 왜 먹어? 아 니께 내게 어딨노? 지킬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보라야 나 이런 너 볼 때마다 어 똥마려 똥마려? 어 진짜 못 참겠다 아유 참아라 나는 꼭 먹을 때마다 익한다 진짜 솔직히 너는 맨날 한다는 짓이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 지금 아빠 닮아가지고 아이고 뭘 날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공부 잘했지 당신 닮아가지고 멍청하니까 꼴찌 하는 거 아니야 맨날 어, 이런 게 다 자기 관리지 오빠 막말로 어? 요새 45kg 넘으면 그게 여자야? 죽고 싶나? 네, 왕갈비 나왔습니다 오빠도 관리해야 돼 어? 뚱뚱하고 배 나온 사람은 출세도 못해 마! 말이라고 마크 너 이게 한우라고? 한우요? 내가 고기를 몇 년을 먹었는데 너 나 내가 이런 애랑 다닌다고 난 무시하냐 지금? 어? 아, 그만해 야 신보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 상태부터 글러먹었어 우리 그냥 끝내자 아니 끝내긴 먹을래 냉면 안 먹어 아까 먹었잖아 아, 아까 먹었나? 아 그지 먹었지 아 진짜 너 다신 연락하지 마 오빠 오빠 여기 얼만겨? 194만 원입니다 대박 어우 오빠 별로 안 먹네 밥 먹으니까 가다 피자나 한 판씩 먹을까? 아유 그럽시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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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드디어 나도 내 집 장만했다
아, 이거 집들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단 쿠션 이쪽에다 넣고 됐다.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아,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예, 네,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그 아래층 사는 왕예민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네네. 왕예민 씨요? 네네. 근데 무슨 일로? 아, 다름이 아니라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좀 네. 쿵쾅거리는 소리가 심해가지고 그 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아, 저 안 뛰었는데요. 다들 이렇게 안 뛰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잘 몰라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을 자야 돼가지고. 아, 예. 다크서클 이만큼 되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내가 뭘 뛰었다는 거야? 여기서 이거 움직인 거밖에 없는데. 아, 저기요? 예! 아저씨! 예. 아, 내가 방금 이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또 이렇게 쿵쾅거리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아! 안 뛰었다고요! 방금 뛰었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뛰었잖아요. 내가 진짜, 왜 뛰어요? 시끄러워, 막 뛰었잖아요. 당신 내가 왜 죽여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데 뛰는 놈 아랫집은 정말 죽겠어요. 아, 예. 잠을 못 자가지고. 아,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조심해야겠네. 아, TV나 봐야겠다. 아, 맞다. 아직 케이블 안 달았지? 어디야? 우와! 어디야? 어디야? 우와! 우와! 깜짝이야! 어디야? 어디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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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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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저씨! 방금 여기서 볼링공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왜? 아니, 저기서 볼링 쳤죠? 볼링을 어떻게 쳐요, 지금? 살다 이런 경우 처음이네? 안 쳤어요! 이사 오자마자 볼링을 쳐요? 아, 볼링공이 어딨어요? 볼링공? 볼링공 이거 볼링공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배야, 내 배. 볼링공인데, 여기? 여기 공원 떨어져 있는데? 아!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치는 거 아니야? 뭘 쳐! 이거 안 쳤다! 아니,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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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좀 자자! 쳐봐! 자기야. 누구세요? 저는 위층에 사는 노민폐라고 하는데요. 아, 노민폐 씨. 근데 무슨 일로요?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죠?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제가 손톱을 깎으려고 휴지를 이렇게 깔아놓고 깎은데요. 근데... 하나가 툭 하고 튀었어요. 근데요? 많이 시끄러우셨죠? 아,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전혀 안 들렸어. 민폐, 야, 아, 민폐, 안 들려, 민폐. 안 들려. 안 들렸다고요! 정말요? 예! 난리 나만 난리. 아, 아, 됐습니다. 그냥 올라가시고. 아, 당신도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을 좀 잘 해가지고.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시끄러울까 봐요. 아, 됐으니까 그냥 빨리 나가세요. 아, 이런 날 뭐야? 피곤한 사람이지. 어, 전화하네.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죠? 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제가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를 막 긁었거든요. 근데요? 많이 시끄러우셨죠? 아, 안 들려요. 아, 시끄러워. 당신만 들려요. 아, 시끄러워. 당신만 들려요. 아, 이거 안 들려요. 아, 이거 내 머리니까 들려요. 아, 시끄러워. 아, 안 들려요. 괜찮아. 안 들렸어요. 정말요? 예. 난리 나만 난리. 아, 됐으니까 올라가시고 당신도 빨리 올라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을 많이 내려. 아,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아, 그리고요. 예. 제가 조금 이따 전자레인지를 돌릴 건데요. 근데요. 땡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아, 전쟁 난 거 아니니까. 안 들려요, 그런 거. 아, 잠깐만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울까 봐. 아, 됐으니까 빨리 가요. 아유, 진짜. 아유. 아, 진짜 속 터진다. 속 터져. 진짜. 사람들이 진짜. 아저씨! 왜요? 여기서 가스 새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아파트 가스 터질라고 봐. 아니야, 이거 이거 사 이거 터질라고 봐. 응, 빨리 도망가. 이거 간 거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가스가 태웠어요.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야. 미친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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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땡큐. 땡큐. 중국어 쉐쉐.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미스 코리아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능 시험 날. 아, 너무 긴장돼. 아는 문제도 틀릴까봐 걱정되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금 낼 걱정이 없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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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일찍 들어간다 해서 짜증났는데 아 그 일찍이 아침 일찍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침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속 감사한 일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때밀어 드릴게요 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속 감사한 일 두 번째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고네 곱다 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속 감사한 일 드라마 속 감사한 일 드라마 허준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왜 이렇게 창백해? 허준 나리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며칠째 말씀을 못하세요 말씀을 못하신다 예,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대침을 놓는 수밖에 감사합니다 영화 속 감사한 일 공포영화 주원 아 졸려 형 아 여기 기분이 이상해 아 뭐가 이상해 아 이 집에 아니 그 잠도 안 자고 눈이 캥한 남자 꼬마 귀신이 산대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자 다크서클 안녕 곱다 예스 그래 성동씨 감독님 출출하시죠 짠 아 참 근데 자네 건 없어 아 밥 먹고 왔구나 뭐 햄버거 드시는 햄버거를 거예요? 햄버거를 왜 먹어? 어? 아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희원 씨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죠? 저 시사회 찍어야 되니까 빨리 가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촬영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이 여주인공이 우리 남자 주인공과 함께 네. 상대 조직원들이 설치해놓은 폭탄을 제거하는 시간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레디 자, 액션! 희원아 네 들어가서 폭탄을 보면 빨간색 파란색 선이 있을 거야 이 칼로 빨간색 선을 잘라 알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나한테 주면 어떡해요 감독님 저는요 종이에 손 베일까봐 무서워서 책도 안 읽는 그런 여자라고요 나 탑 여배우예요 이런 거 못해 자 이번 씬 자 우리 영화의 바로 하이라이트 씬입니다 자 상대 조직원들이 야구장에서 비밀거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여주인공이 치어리더로 변장해서 함께하는 액션 씬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이겨라 이겨라 어머 어머 비녀 비녀 너희 미쳤냐? 왜 이렇게 세게 돌려? 감독님 뭐해 안 올리고 이렇게 세워 감독님, 나 얘네 때문에 자꾸 돌아서 안 그래도 얼굴 하얀데 더 하얘져서 화면에 귀신처럼 나오면 어머 상상했어 감독님, 나 탑 여배우예요? 나 이런 거 못해
자, 바로 그냥 다음 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씨, 우리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씨입니다. 네. 자, 우리 여주인공의 생일날 남자 주인공이 해주는 이벤트입니다. 네. 자, 그럼 레디 액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선배님 고마워요. 고맙기는 뭘. 신이 미쳤니? 왜 코를 진짜로 눌러? 감독님, 나 이 명품 코에 투자한 돈이 얼만지 몰라요? 감독님, 나 쟤 때문에 자꾸 코 만지다가 코가 빨개져서 루돌프처럼 나 탑 여배우예요. 이런 거 못해.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 대표 우리 최효종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정남 최효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에,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 안 된다고 세고랑 안 찹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하지만 내고 축하해주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결혼식에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공개되는 순간 난리 날 거예요. 주제 자체를 잘 잡았어요. 보세요, 쟤네들이 천재구나 싶을 거예요. 보세요, 과연 결혼식 주례사 몇 분까지 가능한가? 이거 애매해요. 아주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자, 이제 공개됩니다. 잘 보세요. 주례사 거품 뭐가 있느냐? 주례 선생님, 첫 번째 회상 금지입니다. 회상에 젖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두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으니까 두 사람이 처음에 날 찾아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커플이 우리도 알아요. 빼세요 회상.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본인이 회상에 질 때도 있어요. 아, 두 사람의 결혼식을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5년 6.25가 끝. 하지 마세요. 안 궁금해요. 오늘 주인공은 두 사람이에요. 금지입니다. 두 번째, 애드립 금지입니다. 대본에 충실 안 하고 애드립 치시는 분들 계세요.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프랑스의 철학자, 하지 마세요. 대본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애드립으로 빵 터뜨리시는 분들 계세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 신랑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오늘 첫날 밤 잘 보낼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안 웃겨요. 주례사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딱 저한 겁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사는 정현호입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저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갖는다는 기한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더라고요. 달라고 계속 전화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 어떡하나요? 애정남이 좀 정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애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또 못 받고 하는 것 때문에 애매하신 분들 많이 계실 그렇지. 겁니다. 오늘 돈도 안 잃고 친구도 안 잃을 수 있게 확실하게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만 지키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시기별 독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생활에 아주 유용한 거예요. 잘 캡처하세요. 일단 돈을 빌려주고 한 달간은 독촉 안 합니다. 바로 그 독촉하면 사채업자예요. 자, 이제부터 한 달 이후부터는 독촉 가능합니다. 단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직접 만났을 때만 얘기하는 거, 전화나 문자는 안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자, 두 달이 지나서부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두 달 후부터는 전화나 문자 독촉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능한 거예요. 내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존댓말로 합니다. 욕이나 그런 거 고함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형 웬일이야? 엉구 씨. 아, 뭐 갑자기 존댓말이야. 돈을 빌렸으면 갚으셔야지. 친구라고 넘어갈 줄 알았나? 누군 땅 파는 장사예요? 이렇게 존댓말로 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3개월 이후는 고함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방용 언어까지 가능합니다.
이원구 씨. 돈 갚아야지. 이 야! 예! 그러니까 강아지 소리 듣기 싫으면 갚으세요. 자,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나면 모함 가능합니다. 뒷담화까지 가능해요. 자, 우리 친구들 모였을 때, 야, 원구 알지? 쓰레기야, 쓰레기. 왜? 돈 안 갚어. 돈 안 갚어. 진짜 안 갚어. 쓰레기야, 인간 네. 말종이야. 연락하지 마. 이렇게 모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제때 빨리 갚으세요. 뭐라고 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빌린 사람도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 빌려놓고 요거 안 지키면 바로바로 욕 먹는 거예요. 자, 돈 빌리신 분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책임전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돈을 바로 안 갖고 야 5만 원 갚아야지. 아, 아, 야 종영이가 나한테 5만 원 줄 거 있거든. 네가 받아. 네가 줘. 네가 해줘. 난 끝. 너희들 알아서 끝. 너희들 해. 난 갚은 거야. 네가 갚은 거 안 갚으면 네가. 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주세요. 두 번째 퉁치는 거 안 됩니다. 술값으로 퉁치려는 애들 있어요. 뭐냐? 야 5만 원 갚어. 아, 갚을게. 오늘 5만 원치 쏜다. 가자, 가자. 이거 안 돼요. 쏠려면 5만 원을 빌렸으면 10만 원치 써야 돼요. 왜? 둘이 먹기 때문에 반반이에요. 그걸 딱 정한 거예요. 머리 좋죠? 네. 개콘에서 박수는 내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들은 진짜 다시는 상종하면 안 돼요. 뭐냐? 적반하장하면서 갚는 사람 있어요. 뭐냐? 돈을 갚긴 갚대 이러는 거예요. 야, 5만 원 갚아야지. 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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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어. 내가 뭐 거지야? 거지라고 내가. 너 사채업자야? 왜 그래, 이 쓰레기야 얘. 왜 안 갚아? 자, 이렇게 하시려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려주는 겁니다. 오늘 딱 정한 겁니다. 자, 이제 다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돈 받을 분들도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어설픈 연기하지 마십시오. 에? 밥 먹었어? 아, 먹었어요, 아, 맞다! 너 나한테 돈 빌렸지? 이렇게 어설프게 연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돈 받읍시다! 좋아! 자, 이번 시간에 애정남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들을 저희가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속성 애정남 시간입니다. 최효정 씨! 자, 드디어 게시판에 18,0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답변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속성 애정남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잘생긴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못생긴 건 정해줄 수 있습니다. 뭐냐? 친구들 다 모아놓고 야,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하는데 빵 터졌다 못생긴 거예요. 진짜 못생겼나? 야, 여러분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인기 많은 거랑 잘생긴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일지 몰랐습니다. 자, 다음. 잘못한 후 부모님이 너 과연 몇 대 맞을래? 라고 했을 때 몇 대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재미하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맞아봤습니다. 이 나이에 맞아봤어요. 딱 3대까지 가능합니다. 3대를 얘기하세요. 왜냐? 3대 이후부터는 분노가 차올라서 가출을 결심합니다. 분노가 올라요, 막. 자, 마지막으로 야한 것과 섹시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너무 애매해요. 이거는 영상물로 예를 들겠습니다. 영상물로. 자, 여럿이 함께 보게 된다? 섹시한 거예요. 이상하게 혼자 보게 된다? 야한 거예요. 목은 왜 이렇게 안 예쁜 거야? 아, 그러니까 완전 짜증나 진짜. 그래도 난 스카프를 매치해서 발랄함을 더했어. 어때? 완전 상큼 발랄하다 너. 나 역시 발토시를 해서 보온성과 멋을 한 번에 잡았지? 완전 핑클 같은데? 에이볼. 그나저나 우리 학교 패션 디자인과 애들도 건강검진복을 입고 올까? 적어도 디자인과 도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응? 걔도 별 수 없을걸. 축축해서 잘 자라나 봐. 잠깐, 건강검진 오는데 깁스는 왜 했지? 깁스? 어,
저거 깁스가 아니라 구이 달린 부츠야. 완전 포스 장렬. 그치만 안나에 비하면 도윤의 패션 감각은 코털 없는 김은국에 불과해. 에이 밋밋해. 어 저기 안나갑니다. 진짜 시력이 나빠졌나봐. 나도 안나가 겹쳐보여. 나도 겹쳐보여. 안나 거는 왜 우리 거랑 다르지? 와, 나비, 비행기, 패션피플 장도연? 빙고. 반가워. 반가워.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멋진데? 나도 애지사 스타일. 안나, 오늘 너의 패션은 머리, 어깨, 가슴, 가슴, 가슴. 하지만 천하의 안나도 어쩔 수 없군. 뭐? 옷에 뭘 그렇게 묻히고 다니는 거야? 어디? 어디? 시크함이 잔뜩 묻었네? 와우. 너야말로 오늘 그러고 건강검진 받으러 온 거야? 응. 그 옷 갖다 버려. 어? 그 옷 당장 갖다 버려! 뭐? 내가 주워입게. 헐! 하지만 너의 그 완벽한 패션에도 큰 오류가 있어. 어? 넌 오늘 건강검진에서 키와 체중을 제대로 잴 수 없어! 뭐? 신발을 벗고 올라가 주세요. 어, 안 벗겨져. 안 벗겨져. 198cm입니다. 아니야, 나 198 아니야! 아유, 도와주지만! 유니크해! 어이 이런 패션 애성이들. 이 목소리는 작은 거의 나랏바. 요즘 살 뺀다더니 뼈밖에 안 남았어. 엑스레이를 따로 찍을 필요가 없겠어. 역시 대단해. 진정한 시스루룩의 종결자. 이제 진정한 시스루는 속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 속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노바디 패션. 진정 속 보이는 패션. 이것이 바로 뼛속부터 스타일. 뼛타일. 쳐들어와 평양성, 북한산성, 남한산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 이 감수성의 장군들은 감수성이 풍부했으니 장군, 장군들은 들으시오. 예, 전하. 예. 전쟁을 한 지 10년이 지났어. 오랜 전쟁 동안 고생한 장군들에게 내 오늘 포상을 내릴까 하오.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장군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예. 오랜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공을 세운 기공들의 노력에 이 상을 수여하는 바이다. 이동윤 외 일명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왜 일명이요? 아니 어? 뒤가 길어서 그냥. 아니 왜 일명도 세자고 권재 관도 세자고. 아니 가나다나 손으로 해도 내 이름 불러야죠. 왜 내 이름 안 불러요? 미안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내 이름을 권장군으로 알지. 아유, 그래도 권장군은 성이라도 알지. 저는 진짜 넷인 줄 알아요. 너 넷이 아니야? 아니야. 에이 전하. 전하 전하, 청나라를 물리실 방법이 없단 말인가? 전하, 청나라에 몰래 잠입해 황제의 목을 베어버리면 그만이온데 그 또한 쉽지가 않사옵니다. 안되겠어요. 대갈공명을 모셔야겠어요. 대갈공명.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대갈공명, 청나라에 몰래 잠입할 방법이 없단 말인가? 뭘 그리 걱정하시옵니까? 둔갑술이 있지 않사옵니까? 둔갑술? 둔갑술로 청나라 황제의 신녀로 변한다면 아무 제지 없이 황실까지 들어갈 수 있사옵니다. 남자가 여자로 변한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요.
전하께서 하나 둘 셋을 외치시면 저는 사라지고 시녀가 이곳에 서 있을 것이옵니다. 올리거라. 예, 그게 가능하단 말이오. 남자가 여자로 바뀐다. 그럼 저기 잠깐만 가지다가. 이놈이. 고맙네요, 놈이라고 해줘서. 하나 둘 셋을 외치겠소. 하나 둘. 아이고.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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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재수없어! 아, 이게 뭐야? 예이! 전하! 전하! 한 기생이 전하를 뵙고자 옵니다! 전쟁통의 기생이 기슬라 하라! 들어오느라! 오락해다! 뭐?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 이름! 내 이름! 삼쪽같이 소리였군! 이놈! 그렇다면 저번에 술 마실 때 옆에 있던 게 너더냐? 술이 아주 많이 취했던 그 감수마! 감수성에 쳐들어온 목적이 무엇이냐? 내 너희들의 비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이렇게 기생으로 잠입했다! 어디까지 알아낸 거냐? 이 장군! 보상을 축하하오! 아니! 왜 일명! 대갈공명! 아니, 어서 군사 기밀을 대라. 내가 쉽게 말할 것 같으냐? 멋있어. 그럴 줄 알고 옆에 사교성에서 협상 전문가를 불러왔다. 장군 나오시오. 전하, 저의 오프닝 음악을 틀어주시옵소서. 완전 새끼 부르스다. 예요! 오! 오! 자, 오늘 강수성은 붐과 함께합니다! 아니 뭐하는 거야? 왜 여기서 MC를 몰라 그래? 여기 우리 무대야, 우리 무대. 사교성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좀 친해지려고. 아우, 사교성 모이고 들어가. 아, 전하, 들어가라니요. 제가 이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오랫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건데? 바로 1999. 또 버라이어티 하네. 여기서 꼭지 연기를 해야 돼. 도대체 넌 니기? 에이, 기리지 마요. 이거 니기 해줘야지. 니기 이렇게 해줘야 돼. 니기. 넌 누구냐? 최근 뽕자 스톨 바다 파킹 붐이에요. 우리 전하. 좋소. 사교성의 부장군, 저 오랑캐가 도통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질문하시오. 전하, 예전부터 칼보다 강한 것이 바로 혀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랑캐를 완벽히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소. 이 방법이면 무조건 얘기를 할 거야, 오랑캐. 지금부터 감수성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오랑캐와 함께하는 오자 토크야! 잠시만, 목이 없어질 텐데 말이죠. 오랑캐, 당신의 목을 쳤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분 네 분 중에 한 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네 분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오랑캐 그녀, 오랑캐 선택. 오랑캐 출발하세요. 자, 과연 김준호냐 내시냐 이 장군이냐. 자, 그럼 왜 일명이냐.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오랑캐의 선택. 자, 과연 김준호 내시 내시 이 장군 선택. 지금부터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시간 12시 30분에 발생한 스포츠센터 테러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인은 개콘 스포츠센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 중이며 10분 안에 스포츠센터 내 사람들을 급히 대피시켜야 됩니다. 야, 안 돼! 야, 생각을 해봐. 10분?
10분 안에 그 스포츠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시키냐? 야, 그리고 그걸 우리끼리 막 대피시킬 수 있냐?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대피시키게 될 거냐? 그럼 내가 청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지. 청장님,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범인이 스포츠 센터를 폭파한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그럼 청장님이, 아, 이거 폭탄을 먼저 찾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네 생각은 어때? 그럼 내가, 아, 예,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야, 미쳤어? 어? 야, 사람들 대피시키다가 폭탄 터져버리면 어떡할 거야? 어? 야, 정신이 나갔나 진짜? 폭탄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안 그래? 네 생각은 어때? 아,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뭐 전병력을 다 투입해가지고 폭탄부터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야, 미쳤어? 야, 전병력을 거기다 다 투입하냐? 어? 그럼 다른 데 그냥 놔둬? 어? 야, 그리고 지금 시간도 없다면서 시간이 없다는데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 어? 네 생각은 어때? 아, 몰라! 네 생각은 뭔데? 어? 네 생각은 내 생각 물어보는 게 네 생각이야? 어?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하루 종일 진짜 아침부터 어? 아, 좋아. 어떻게든 뭐 보고를 했다 치자. 그럼 내가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빨리 사람들 대피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자마자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대피하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자자 갈 때 가더라도 운동복은 반나마 어떻게 대피합시다 이러냐? 어? 안 그러다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이러면 어떤 아저씨가 맞아요. 오, 땅땅하죠? 예. 이런다니까? 어? 이러면서 대피도 안 해요. 그럼 또 내가 다른 쪽에 가서 일일이 다 대피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쪽에 가서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대피하십시오. 지금 뭐합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대피하십시오. 이러면 어떤 아줌마가 알았어요.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이러다니까 대피를 안 하고 그게 안 되겠어. 답답해가지고 내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 어? 저쪽에 보니까 아줌마들이 막 에어로빙 한다고 잔뜩 몰려있어. 그럼 어떻게 내가 한가운데 가가지고 아주머니 빨리 대피하십시오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니 저쪽으로 가시라 해가지고 빨리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이러니까 아줌마들이 하나 둘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어요. 아줌마들이 하나 둘 이러고 있다니까 대피를 안 하고 그게 안 되겠다 싶어. 저쪽에 보니까 런닝머신이 있어. 런닝머신 위에서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뛰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옆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 저기요 아가씨. 그럼 얘가 예? 왜요? 목소리 섹시한데 이거 어떡하지? 야 몸매도 좋은데 어떡하지? 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떡하냐? 아 나 다음부터 여기 헬스장 다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대피하냐? 어? 안 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안 된다 하지 말고 스포츠 센터에 뭐 상황을 알리자. 협조 요청을 하자. 그것도 안 되면 사람들 일일이 대피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거라? 예. 아, 야, 나 딴 생각하는 거 티났냐? 예. 그지? 예. 티났지? 예. 아, 요즘 이렇게 집중력이 없지, 이거? 식욕도 잘 떨어지고 나 살 좀 빠진 것 같지? 아니요. 아니야? 예. 그지? 예. 그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살 빠진 애를 봐가지고. 뭐 사람을 불러 우리 세 명밖에 없는데. 야 그리고 말이야 어? 야 범인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다 해봤냐고 어? 예. 해보고 난 뒤에 우리가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 예 지금 막 연락이 왔는데 범인을 잡았다 놓쳤다고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범인 잡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안 돼! 야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마. 아니 무슨 요즘 젊은 것들은 해보지도 않고 다 힘들다고 그러냐? 어? 야 뭐든지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내 얘기 맞잖아 어? 야 그럼 어떻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컴퓨터에 가가지고 몽타주 같은 것도 한번 뽑아보고 어 몽타주 딱 뽑았으면 어 흑백이네? 그 흑백으로 뽑았으면 칼라로 다시 한번 뽑아보고 이거 뽑았으면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그 현장 나갔으면 검문 검색도 한번 해보고 그 검문 검색하다가 어떤 놈이 도망가면 뒤쫓아 가보고 그 뒤쫓아 가다가 내가 달리기 딸린다 싶으면 저놈 잡아라 이거 한번 외쳐보고 어? 외쳐보다가 이제 다시 뒤따라 가다가 어, 더 열심히 뛰는데 스텝이 엉켜가지고 한번 넘어져보고 피도 한번 나보고 어 그러다가 다시 어 사람들 주위 시선이 창피하니까 다시 안 아픈 척 이렇게 벌떡 일어나보고 또 일어났으니까 다시 한번 뒤쫓아가보고 그러다가 다시 뒤쫓아가 또 넘어져보고 그러다가 이제 다리도 한번 부러져보고 그리고 기브스도 한번 해보고 기브스 하면 여기 밋밋하니까 친구들 이름도 한번 적어보고 어 친구들 이름 다 적잖아. 그러면 또 여기 가려워요. 가려우면 여기다 젓가락 수시나가지고 한번 쓰셔보고 이 시원해. 얼마나 시원해. 그 정도면 벌써 범인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 놓쳤지. 어? 어? 놓쳤어. 근데 왜? 놓칠 때 놓치더라도 해보고 놓친 거랑 안 해보고 놓친 거랑 완전 다르다니까? 너 또 옆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지? 지금 생각하지? 어? 내가 무슨 생각을 맞춰볼까? 안 맞춰. 네가 내 이름 빨간 글씨 쓸까 봐. 야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다면서.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거야? 어? 뭔가 회의를 해가지고 안건을 내서 채택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겨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비상대책에 이런 소집한 거 아니야? 맞잖아? 어? 맞아. 좋아 이제는 보고할 필요도 없어. 우리 셋이 있는데 뭔 보고를 하고 앉았냐? 어? 엘리트 세 명이 있는데 뭐가 다 필요 있어? 하나씩 안건 딱딱딱딱 내가지고 해결해가지고 해버리면 되잖아? 어? 좋아 이제부터 회의한다. 오케이. 제대로 된 회의한다.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준비 시작 지금부터.
이러면서 시간 다 지나가는데, 어? 이러면서 시간 다 지나가는데 언제 해외해가지고 범인을 잡으러 가냐? 안 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이 촉박한데 이런 사건일수록 우왕좌왕하지 말고 팀을 딱딱 나눠서 A조는 범인 검거죠, B조는 폭탄 해체죠, C조는 시민 대표죠, 이렇게 나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될 거 아니야? 뭘 내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되고 내가 꼭 이렇게 나서야겠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예. 야,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은가? 예. 그치? 예. 되게 많지? 예. 야, 그럼 또 옷 벗으라는 소리 나오는데 이거.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사람 부르지 마. 나 혼자 다 해먹게. 오래오래. 뭘 그것도 먹는 건 줄 알아요. 어? 아. 어, 그래 알겠어.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어? 아, 그래? 차렷! 경례! 충성! 충성! 어?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본부장 김원영! 자네 아들 말이야. 뭔가 취직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 전에 술 한 잔 사주었네. 미성년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소장 김준영! 자네 말이야. 어제 내 생일날 초대했는데 안 왔더구만. 바쁜 일 있었나? 귀찮아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일 파티 했어. 너도 안 왔잖아! 좋아! 몇 분 남았지? 2분 남았습니다. 좋아. 김실장 네. 시작하지. 시술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마술대회 1등팀의 공중부양 마술쇼가 있겠습니다. 입장! 시간이 없습니다! 가빨카! 마술수댕아! 국가 비상사태야! 내가 직접 가서 테러리스트와 협상하겠네. 대통령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누군가 가서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도 너무 위험합니다, 대통령님. 좋아. 그렇다면 누가 갈지 지금 여기서 결정하지. 뭐야?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을 거야? 1, 2, 3, 4! 4! 내가 간다니까 말이야. 대통령님, 이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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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또 그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진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외모에 따라 많이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불편한 진실은 일반적인 술자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남자들끼리 술을 먹는데 갑자기 약간 외모가 남다른 약간은 서운한 여자 알바가 들어온다. 자, 그런 남자들은 100%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야, 뭐 먹을까? 야, 그냥 소주나 한잔 하자. 그래. 네, 주문하시겠어요? 예, 저기 이거랑요. 이거 주세요. 네? 이거랑 이거요. 어저께 뭐 했어? 홍두김치랑 소주요. 말했잖아. 예, 예, 그거 주세요. 거의 쳐다도 보지 않는 이 남자들 불편한 것이 과연 남자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만약 여기서 약간 이쁜 여자 알바생이 들어온다. 그럼 남자들은 100%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야, 뭐 가볍게 그냥 소주나 한잔 할까? 그러자. 네, 주문하시겠어요? 저기 여기 소주 17년산이랑요. 17년산? 예, 17년산에 에어밥 주세요. 에어밥. 에어밥이요? 공깃밥이요. 잘해, 잘해. 공깃밥. 웃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얘들은 과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나는 뭔가 센스가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친구가 아닌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이쁜 여자 알바가 온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기야. 저기 왔어.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일단 뭐 소주 마시면서 얘기하자. 그래. 네. 아, 예, 요거랑 이거 주세요. 아, 두부김치랑 소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다. 네? 저기 아까 전에 그 시켰던 것 중에 네. 그 그냥 소주 말고요. 네. 소주 17년산이랑 에어밥 주실래? 공깃밥? 왜 이러는 걸까요? 잠시라도 틈을 주면 쉽게 작업이 들어오는 남자들의 이 불편한 시 여성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남자끼리 술을 먹고 있는데 남자 알바생이 들어왔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어야 오랜만이다! 진짜 반갑다. 너 잘 지내냐? 아 잘 지내지. 야 뭐 소주 한잔 할까? 소주 한잔 하자. 야 나 시켜봐. 예? 예? 아예 인간 대우를 안 해버리는 남자들의 불편한 실. 남자는 같은 남자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짓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들에게도 있었는데요. 저들의 대화를 일단 먼저 감상해 보시죠. 지민아! 어, 은선아! 잘 지냈어? 그럼! 야, 너 너무 예뻐졌다. 아, 몰라보겠다, 야. 예뻐지긴 뭘. 너야말로 왜 이렇게 세련되졌어? 아, 그래? 이 옷 너무 예쁘다. 아이, 뭘. 야! 이 가방 네 거야? 응. 이거 명품이잖아. 너무 이쁘다. 어, 돼지 돼지. 아우, 야 너는 뭐 살이 더 쪘냐? 어? 안녕. 어, 망고 망고 할 망고. 아우, 야 너 더 늙었냐 무슨? 어, 야, 야 너네 그 연락 좀 한번 하고 그래. 밥 한번 먹어야지. 어떻습니까? 이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짓을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들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속마음을 직접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지민아, 야 은선아 잘 지냈어? 야 너 너무 예뻐졌다. 몰라보겠다 야. 고쳤네. 앞트윈 뒤트윈 돌렸다. 아 어, 예뻐지긴 뭘. 너야말로 너무 세련되졌다. 이건 응? 너무 이쁘다 야. 네가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 내가 더 이뻐. 아 뭘. 야 이거 가방 네 거야? 응. 이거 명품이잖아. 너무 이쁘다. 네가 명품을 든다 해도 내가 더 이뻐. 얻어졌습니다. 이제 남자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돼지 돼지. 어. 야 돼지 돼지. 야 너 뭐 살이 더 쪘냐? 너 왜 살이 더 쪘냐? 어? 맞지? 야! 망고 망고 할 망고! 망고 망고 할 망고! 어? 야 너 어떻게 더 늙었냐? 어떻게 더 늙었냐 넌? 야 너네 연락 좀 한번 그래라. 밥 한번 먹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인사야. 어떠셨습니까? 이들의 숨겨진 불편한 대화의 진실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자분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아, 저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냥 동창생들 만나서 칭찬해주고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너는 칭찬 잘해주냐? 전 항상 칭찬하고 항상 뭐 그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그렇죠. 아 뭐. 그래서 후배들이 새 코너 짜서 재밌냐고 보여주면은 너 개그 하지 말라 그러고 넌 이런 거를 대본이라고 진짜.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황현이 개콘에서 서울메이트 같은 코너는 내려야 된다고 했다! 아니 뭐 생각보다 뭐 서울메이트 오해야. 야, 그런 말 안 했어. 서울메이드 재미없다고 했냐? 그냥 조금 내가 봤을 때 이거 확 나 군대를 치워! 차비가. 야야 그러고 야 너 좀 신발에서 좀 내려온나? 어? 알았어. 아. 와. 와. 야 너도 내려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보다는 크다. 일단 내려와봐 그럼. 와, 미치겠네 진짜. 야, 내가 작은 애들 중에서 제일 커. 놀고 있네. 아이고.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짓은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외식을 나간 저 가족의 대화를 집중해서 감상해 보시죠. 야 진짜 오랜만에 엄마 아빠랑 그래. 외식 나오니까 진짜 좋다. 아, 아빠 그래, 좋지. 오늘은 좀 마음껏 시키고 마음껏 먹어. 어? 아, 진짜 많이 먹어. 나 진짜 아유, 많이 먹어.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이 테이블 보니까 이거 봐라. 제대로 닦지 않았고 먼지가 수북하네 진짜. 아이 그래도 오랜만에 나왔잖아. 분위기 좀 내고 우리들 좀 한번 즐겁게 먹어봅시다. 지민아 씨 외식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그래. 엄마 봐봐. 이게? 이게 다야? 아 이거 누구 코에다 갖다 붙여? 어? 빼 살도 하나도 없네. 먹을 게 없네. 엄마 이거 코스 요리집이라 원래 조금씩밖에 안 나와.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놓고 3만 원을 받아? 얘 3만 원을 나한테 줘봐라. 한 소스라고 동네 잔치를 하고 15명이 더 먹겠다. 어? 네 아빠 치꼬리만 월급 받아 그런데 다 쓰고 아유 난 모르겠다 얘. 아유 월급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집에서 먹자 그랬잖아. 아이 맛이나 한번 보자. 응. 아이 조미료탕이야. 아유 입맛만 버렸어. 아이 먹지 말어. 단순 안 나와. 엄마는 불만제로 PD라도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항상 외식만 나오면 외식하기 싫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엄마는 왜 잔소리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하시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의 어머니 어떠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불편한 짓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불편한 짓은 과연 무엇입니까? 남성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빠 핸드폰 한번 줘봐, 사진 좀 보게 라고 할 때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통화 내용, 문자, 핫 여자, 아, 상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자상가 억수로 크고 좁네. 아, 상구가 네 먼저 와이서 뽑나? 정남인, 네가 많이 늦었네. 이야, 니는 서울말 억수로 잘 쓴다. 야, 상구가 내는 이제 서울말 연습 못하겠다. 이제 지친다. 정남아, 열심히 해야 돼.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쭈어 먹는다. 우와,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다. 야, 상구가 저거 봐봐라. 우와. 서울 갑시다. 억수로 이쁘네. 야, 가서 마음에 들면 서울말로 꽈배기 쳐봐. 아, 부끄럽다. 에이. 일단 앉자. 이야, 이 전자상가 억수로 좋네. 야, 네 무살 끼고 내는 오늘 디지털 카메라 살 낀대. 야! 이거 황마 군비를 쭉 차비까? 서울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 서울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거야. 우와, 내가 많이 배우네. 야, 상구가 니는 오늘 뭐 살 낀데? 나는 오늘 갈라디비랑 그리고 도스드기를 살 거야. 야, 맞다. 도스드기 사서 방에다가 달기잼 발라먹어야지. 야, 맛있겠다 진짜로. 상국이 정남이 오래 기다렸니? 야, 좋아라. 네가 어때? 니, 니 서울말은 끝말만 올면 되는 거 모르니? 야, 좋아라. 그러면 서울말은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면 되는가? 니? 아니, 가끔 터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우와, 장난이다. 야, 니도 우리 셋 중에 최고로 서울사람 같대. 당연하지. 사실 난 완벽한 서울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욕탕에서 때를 밀다가도 목욕가리사가 사투리 쓰면 홀딱 벗은 채로 집까지 뛰어가고 그랬어. 그 결과 동네 아줌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라고 믿으심지 않은 것을 배제하지 않은 것을 초래하지 않은지 아니한 것을 배제할 수 아니할 수 없지. 이야, 니 진짜 서울 사람이다 이제는. LED TV 특가 세일합니다. 야, 세일한단다. 내 구경하고 올게. 저요, 얼마나 하는겨? 아, 지금 특가 세일로 70만원짜리를 1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보쏘! 이 와인이 싼겨? 이 혹시 삐꾸 나는 거 아이가? 황마니까 황마이야! 서울 아가씨잖아. 서울 말로 해야지. 보소! 아가씨, 그러니까 이 제품이 너무 싸네요? 이거 혹시 조금만 쓰다가 뿡가지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서울 말로 해라고 했잖아. 이거 왕만 궁대를 쭉쭉쭉쭉쭉쭉. 자비까? 내가 하는 거 잘 봐. 저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서 그런데 이거 조금 쓰다가 마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싸서 그런데 혹시 사장님이 똘게이 아니냐고요? 똘게이. 아, 손님, 양갱이는 마트로 가시면 됩니다. 어? 야,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막 기싸대기 왕복 아래 위로 막 다 때리 붙까. 야, 됐고 그냥 우리 휴대폰이나 보고 가죠. 휴대폰 어딘지 아니? 야, 휴대폰 사지 마라. 그럴 줄 알고 내가 시골에서 휴대폰 갖고 온 거 있대. 이걸로 네 대신 쓰면 된다. 아이고, 정남아, 정남아, 정남아. 이것도 시골 휴대폰을 들고 오면 어떡하노. 남사스러워 죽겠다. 경아나, 이거 한번 봐라. 아이고, 안 볼란다. 이거 한번 봐. 아이고, 안 볼란다. 야, 임마, 그런 게 어딨노. 서울 휴대폰을 들고 와야지. 똑같네. 완전 다르거든. 정남아, 시골 휴대폰과 서울 휴대폰은 열대 폴드 소리부터 달라. 서울 휴대폰 봐봐. 폭스택스 와이파이 전술! 와, 강남에서 스포츠카 뚜껑 열리는 느낌 나잖아. 오, 난다. 정남아, 너가 봐봐. 시골 휴대폰. 오. 폭스택스 와이파이 전술! 이봐봐! 이봐! 이
머리 갈라진 노? 서울 물 먹었다고 시골 여친이랑 갈라섰네. 어른 여러분 모두 모였나요? 네! 빨리 크는 유치원 사막 유치원 시간이에요. 우리는 19세 소영이, 19세 나영이, 그리고 저는 국민 메뚜기 동생 사막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사막이 최저로 시작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면 인생을 산티나게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는 미안하다, 미안하단 영어로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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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어, 김비서. 예, 사장님. 날이 갈수록 이뻐져? 아, 커피 한 잔만 타다 줘. 아, 네, 사장님. 아, 그렇다고 커피 잔을 타고 오지 말고. 커피 여기 있습니다. 야, 커피가 맛있겠는 게 침 뱉었나 봐. 죄송합니다.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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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어때요, sorry? 확실하게 배웠죠?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장래희망을 들어볼까요? 선생님, 저는 대박 맛집의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대박 맛집의 사장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어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진학 상담생님 일수꾼이에요. 여러분, 대박 맛집 사장님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대박 맛집 사장님이 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먼저 훌륭한 맛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맛집 정보 프로그램에만 나오면 돼요. 이런 정보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브로커들이 알아서 방송국을 소개해 줄 거예요. 자, 이제 방송국에 올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주위 사람들에게 오늘 공짜로 줄 테니 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손님이 많아 보인답니다. 그럼 만약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위 지인 중에 부산이 고향인 사람이 있다면 인터뷰 때 저 이거 먹으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시키면 돼요. 만약에 외국인이 있다면 대박이에요. 외국인한테는 와, 한국의 맛 놀라워요, 매운데 자꾸 먹게 돼요 라고 시키면 돼요. 만약에 나한테 방송국에서 이 음식의 효능을 물어본다면, 야, 이 음식은 정말 여자한테는 다이어트 음식이고 남자한테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얘기하시면 돼요. 주방을 공개하라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우선 70대 할머니를 섭외해서 이분이 30년간 맛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 돼요. 만약에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있냐고 물어보면, 양파망에 각종 한약재를 넣고 이걸 넣고 끓였다고 하면 돼. 우리 집은 파스타집이라고요? 파스타 소스도 이걸로 만들었다고 하면 돼. 여러분, 왜 이렇게 방송을 짜고 하냐고요? 여러분, 방송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은 누구예요? 최여정! 바로 이거예요. 방송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맛집이 돼서는 아직 부족해요. 스타들의 사인이 중요한데 스타를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 보고 베껴서 쓰면 돼요. 소녀시대 유나라고 쓰고 붙여놓으면 돼요. 더 대담해져서 오바마라고 쓴 다음에 번창하세요 쓰면 돼요. 브래드 피트라고 쓴 다음에 맛에 놀라고 가격에 한 번도 놀랍니다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스타들의 사인이 있다면 이제 사람이 많아질 텐데, 이때 바로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된답니다. 어때요? 맛집 사장이 돼서 돈 벌기 너무 쉽죠? 우리 이렇게 멋진 사장님이 돼서 체인점까지 내봐요. 여러분, 잘 들었죠? 대박 맛집 사장이 되기 위해선 적당한 타이밍에 치고 빠지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눈은 반짝, 귀는 쫑긋, 말초 신경은 아, 할 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쌍카라 씨 불러볼까요? 뿌잉뿌잉.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그래요,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흥분 얼부 얘기를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흥부는 마누라가 이뻐. 그러니까 자식이 11명이지. 그리고 돈 많고 욕심도 많은 놀부의 마누라는 더 이뻐. 역시 돈이 좋아. 하루는 흥부가 놀부의 집에 밥을 얻으러 갔어요. 그런데 심술궂은 놀부의 마누라가 긴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리는데 기분이 묘해. 그렇게 살던 흥부는 어느 날 마당에서 다친 제비를 발견하는데 제비의 다리가 잘 빠졌어. 진정한 스킨이야. 그 옆에는 제비를 다치게 한 무서운 구렁이가 능그랭이. 그렇게 해서 흥부는 제비에게 선물을 받은 박을 따보는데 첫 번째 박에서는 금은보화가, 두 번째 박에서는 수십 명의 선녀들이 뛰어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흥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잘 들었죠? 저출산 문제 이쁘면 해결돼요. 소영아, 우리 화투 칠까? 안 돼. 그런 거 어른들이 도박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 어? 친구가 나한테 화투를 치자 그랬다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하! 하! 그래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제 이름은 변사체예요. 화투를 치기 전에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될지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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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장 빼면 죽는다. 아따, 내 이름은 들어봤겠지. 나는 기린반의 짝귀요. 손은 눈보다 빠른 법이지. 아이고 박사장님. 아이고 이거 정사장, 지난번에 나한테 세발 자전거 뺏기고 요즘 뭐 타고 다니셔? 말 맞네. 나도 인생 단맛만 다본 6살이요. 시간 없은 게 빨리빨리 치자고. 튼튼 체조하기 전에 나는 이번 판에 내 뽀로로 가방을 다 걸었어. 에헤라디야 반동 크다 패를 돌려보자. 에헤라디야 잘 도난다 진문서 날아간다. 와, 요판 내가 땄다. 잠깐! 니네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아따, 야구야, 여기 뿅망치 갖고 와라! 여러분, 도박은 안 된다는 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리들이 만나자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외발 자전거를 타고 살아오신 외발 자전거의 달인 사륜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16년 동안 외발 자전거를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는 뭐 이 위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여기서요? 예, 예. 아, 이거 중심 잡기도 굉장히 힘든데. 아, 예. 외발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옛날에 그 네. 체육 시간에 자, 다 같이 구령같이 뛴다. 자, 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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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발. 그때부터 외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왜 발음이 안 좋았어요? 예? 뭐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중에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외발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심잡기가 굉장히 힘든 예. 건데. 뭐 다 다니시는 거죠? 아, 다 다녀요. 잠시만요. 예. 손을 이렇게 얹고 계세요. 아, 오늘 같이 왔으니까. 예, 같이 아니, 왔다. 네. 이 친구가 수제자예요? 네. 지금 때리시는 거예요? 아, 예. 네. 네. 아니, 저를 또 왜 잡으세요? 아, 예. 네. 안 잡아도. 아니, 예, 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사과 했잖아요, 아까. 아니, 악수는 안 했잖아. 예. 아, 중심 못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심 잡아요. 아, 놓으세요, 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다녀보세요. 그렇죠. 예. 다녀. 오, 예. 다녀? 예. 예. 자. 자, 예. 이렇게 뒤로 갔다가. 네. 뒤로 갔다가. 네. 뭐야? 어?